안녕하세요. 깽스키친입니다. 연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물론 저도 연어 엄청 좋아해요. 항상 마트에서 회로 사 먹거나 다른 곳의 식당에서 사 먹어보기만 했지 집에서 연어를 가지고 뭔가를 해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두팜이라는 곳에서 연어를 주문해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주문한 두팜은 이미 연어로 유명한 곳이에요. 주문 후기를 읽어봤는데 후기가 좋아서 용기 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처음인 주제에 한껏 욕심내서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요리는 연어 특집 뭘 좋아할지 몰라 준비했어. 연어 이즈 몬드리입니다. 우선 어떤 식으로 포장이 되어 오는지 궁금하니까 얼른 박스부터 오픈해 볼게요. 저는 연어 1kg 하나, 500g짜리 하나를 주문했는데요. 그 외에 다른 필요한 뭐 소스라든지 초밥 만들기를 위한 초대리, 초밥 소스도 같이 주문을 해봤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재료들로 오늘의 요리를 시작해 볼게요. 연어는 흐르는 물에 살살 씻어주세요. 같이 배송된 해동지로 싸서 물기도 제거하고요. 이 상태로 비닐에 넣어 잠시 냉동실에 한 20분 정도만 넣어둘게요.